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솔트루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중이기는 한데,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조정받고 있는 이런 단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에 눌림을 이 위에서 단봉의 역할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라인에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접근하기에는 살짝 좀 리스크가 있어요. 조금 애매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35,000원이라든지 이 5일선, 이 언저리 근처가 저항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버티고 있다라고 해도 내일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여기를 지켜주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돌리는 것들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그 돌린다라는 것은 5일선이 떨어지고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놀다가 이렇게 돌파하면서 요 21선이라든지 이 액션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 구간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한번 정도 밀려놓고 이 지지 라인들을 이탈시키는 드랍성 물량이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여기서 잡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리스크가 적고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했을 때 수익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일단은 뭐 단기 단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매매를 하겠다 라고 해갖고 오늘의 조정 단봉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여기서 접근을 하겠다. 뭐 당연히 뭐할 수는 있죠. 그랬을 때는 여기 라인을 이탈하든지 아니면 여기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여기서는 빠르게 뭔가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빠르게 뭔가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깨져갖고 여기서 빨리 내가 탈출할 수 없다. 그런 매매를 할수 없다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예. 내가 대신에 뭐 마이너스 2%든 3%든 간에 이 자리를 이탈을 해서 빠르게 도망칠 수 있다.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접근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상을 보고 나서 장중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거 할수 없잖아요. 예, 이거 할수 없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요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줬고 요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줬으면은 요 하락폭을 그대로 보여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내가 매수를 해갖고 요 반등폭만큼 노려도 요게 언저리 근처에 저항을 받았던 지지를 보여줬던 요 자리가 깨지면은 위로 올라갔을 때 뭐가 된다? 저항의 역할을 하죠. 그 테스트를 받으러 올라갈 때 우리는 정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를 이탈했을 때 정리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혹여나 여기까지 밀렸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몇 퍼센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내 본전 구간을 돌파해서 강력한 반등이 나오는 확률보다는 올라가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흐름을 놓고 본다면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가갖고 뭐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예, 여기 들어가갖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즐기고 있다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인데? 라고 해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요, 영상에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그 댓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링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요 화면이요,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무료 체험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도 매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매매를 했죠. 이런 것처럼 저희가 매일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한다? 그 다음에 어저께 매수해서 오늘 매도했던 거 LNF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이미 지금 손해를 보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오늘 신청하시면은요 저희 바로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신청을 하셔서 좀더 포근하게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는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